배신하고 변현재 선수 많은 플레이에 변화가 있을지라도 버서커는 버서커입니다. 밀어붙일 땐 아주 거칠어요. 그럼요. 지금 바로 그런 버서커 모드가 발동된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변현재 김명은 선수에게 한번 이긴 적도 있고 꾸준한 성적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제대로 잡지 못하면 김명은 선수에게 전반적으로 CJ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김명훈은 이번 경기까지 잡게 되면 야 이거 주옥 연승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김명훈 선수가 그런 연승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변현재 선수라는 무언가 정체 큰 선수의 장르가 정말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신축풍경 대란이 분명히 유리한 맵이지만 그런 맵에서 김명훈 선수의 출전선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승리를 따온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도 잡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경기를 통해서 김명훈 선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실력 변현재 선수에게 통할 수 있죠. 자 경기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먼저 CJ 엔터스 변영태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7시였고요. 계속되는 작업 현재 1승을 쌓아놓고 있는 김명훈 선수는 하인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 프로리그에서 테란전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오히려 프로토스보다도 테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6승 3패 굉장히 좀 뛰어나고요. 네, 그렇죠. 김명훈 선수는 참 이 외모도 그렇고 곱상하니 네. 어린 왕자라는 얘기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변형태 선수의 네, 아주 네 변두목 이런 강력한 이름을 붙이셨는데 변주장보다는 더 와닿는데요. 네. 정말 두목 느낌이 나죠. 야 정말 CJ 엔터스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또 선수는 변형태 선수인데 그렇죠. 네. 네, 느낌 있죠. 센터배럿 깔끔하게 지금 시작부터 지금 깔끔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나 모르겠는데 거칠어요. 일단은 거친 빌드예요. 네 아주 거칠어요. 와일드한 그런 거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아 이러면 안 되죠. 어 되는데요. 어, 네, 일단 러시아는 전혀 모르는데요. 다 통합니다 요즘은요. 네. 어, 또 삼행시 러시입니다. 변형태 형한테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 초조하죠. 질까봐. 네. 참에 볼 때마다 저게 참 웃겨요. 막 쿄 있잖아요. 키우 키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은. 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초반부터 변형태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이 잘 보여주고 있는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주 거친 빌드. 마치 사포를 보는 듯한 사포 빌드. 그렇죠. 맵이 지금 또 2인용이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어디 있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드론 정찰까지 가는 모습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와 사포 빌드 괜찮네요. 네, 네 거칠다 못해 정말 얼마나 거칠면 사포 빌드라는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어? 이게 정찰 안 돼요. 네. 이 지역은 한 방에 드론을 보낼 때 정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거고 네. 상대방이 이미 앞마당 멋지라고 드론을 보내게 되면 이미 전략은 반쯤, 반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에스시비가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지나가는 드론하고 마주치지 않았다면 뭔가 좀 느껴야 됩니다. 자, 벙커 급속도로 들어갑니다. 드론 나오죠. 자, 건설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드론. 네, 일단은 네, 막힐 것 알고 좀 하는 빌드 아니겠습니까? 네. 입구 지역에서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저 마린이 최종적으로 앞마당까지 살아오는 빌드예요. 적당히만 피해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김명호 선수 현재까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명호 선수 버팁니다. 두 개째의 마린이 자, 압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몰려서 두 개 잡고 세 개 엄청난 힐이에요. 4킬! 4킬은 못했지만 뒤쪽 있어요. 또 잡았어요. 아, 이러면서 벙커 완성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예, 코디스 완성이에요. 네, 벙커가 또 미리미리 지원 5개! 자, 잡아냈습니다. 벙커 완성! 아, 벙커 완성! 닿습니다, 또! 해처로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네, 난리 났습니다. 뭐 취소하면 알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긴 막아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후속 마린 말이 한 개만 벙커에 넣고 나오는 마린들은 모두 다 자신의 언덕 지역에 올려놓는 플레이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예, 몰래 저글링이 지나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어쨌든 팩토리만 하나 더 지어서 메카닉으로 슬슬 넘어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팩토리 하나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현태 선수 자 아직까지 저게 두드러지면서 이제 끝나기 전에 해처리가 파괴되기 전에 뭔가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안쪽에서 그렇죠. 김명훈 너무 성급하게 나가면 해처리도 파괴되고 또 저글링도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순간 같이 덤벼야 되겠습니다. 자 네. 들어갈 준비하는데 아 일단 달려들어요 저글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딪힙니다. 또 깨면서 밀어치나요. 안 깨져
깨져요, 안 깨져요. 야, 이거야. 안 깨져요, 벙커. 야, 정말 불타는 모습이 정말 변형태와 더더욱 어울리긴 한데. 네, 정말 말씀하신 사포밀도 나왔어요. 정말 까칠하게 그러면서 막으면 더 우울해요. 더 깜깜한데 이건 그냥 사포가 아니라 공업용 사포야. 너무 거칠어요. 뭐 벙커를 깨져주면 뭐합니까. 지금 처럼은 뭐합니까. 저분이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할 거 다 했죠. 앞마당 이제 성큼 지으면 뭐합니까. 벌쳐 오죠. 스타포트를 가도 되죠. 아, 정말 앞마당 깸과 동시에 벙커의 파괴, 정말 자폭을 한 듯한 그런 정말 모습까지 나오면서. 그렇죠. 김명우 선수 미래를 아 지금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게 딱히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벌쳐 그냥 성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고요. 그거 어떻게 막는다 할지라도 레이스팀은 뭘로 막습니까? 아, 일단은 안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게스는 생각조차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김명우 선수 한시진영. 네, 레이스 한 두세 개 찍어주면서 들어온 거 오버라도 잡아도 되고, 그러면서 벌처의 스피드 한 만에서 원팩 원스타, 이런 운영, 이거 드랍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앞마당에 커맨드 짓고 팩토리 들려도 거의 승기 확실히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아, 김명훈 선수,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 지금 기본적인 것들, 드론이 많다거나, 레어가 빠르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배럭 오버로드보다 체력 훨씬 많은 배럭이 지금 두둥 떠서 보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네. 자, 건물에 대한 그 압박까지 느껴집니다.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갖추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계속 지금 뭐 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가운데 그렇죠. 지금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 레이스 하나 보는 순간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드론들. 지지 변형태. 야, 진정 변형태. 선두모. 그렇죠. 여기서 레이스 보고 포기 안 하면 정말 험한골 당하죠. 어쩔 수 없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고. 네. 변형 때 말씀하신 사포밀도 나왔습니다. 사포같이 e스포츠계에서 가장 거친 남자. 그렇죠. 거친 스타일로. 야, 이번 경기 시원하게 따내네요. 이번 경기 변두목의 사포밀드예요. 아주 거칠어요. 그냥 쫙 밀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전진 매력. 야, 알면서도 너무나 이거 쉽게 맞을 수 있겠다는 그런 안일함이 결국 벙커러시 성공을 내버렸습니다. 김명호 선수 기세 뭐 못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딱 나가서 중화를 베라타를 딱 치고 쭉 나가면 그만이 알고 있었어요. 내 형태 그러면 실력 발휘하기 전에 그 전에 좋은 빌드로 이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김명호 선수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센터 배럭에 허망이 무너지면서 아쉬운 패배. 김명호는 1승에서 그칠 카드가 아닌데요. 상당히 좀 아쉬운 웅진스타즈 입장입니다. 웅진스타즈 꽁꽁 아껴 두었던 그 카드 김명호 선수가 1승에 머물러 말았습니다. 변현재 선수가 김명호 선수의 기세를 꺾어주면서 다시 한번 앞서는 CJ였었어. 자, 현재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이제 또다시 웅진스타즈의 선택이 기다려져야 됩니다.